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셨으니 하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여 다여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 예.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예, 우리 한 주간도 이렇게 삼일 지나면서 복음이 우선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예, 어, 사신줄 믿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축복 중에 축복,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축복 중에 축복 맞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을 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이 축복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어요 아무리 길고 날라도요. 죄인 제인 중에 죄인이요. 우리의 길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로로 다는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자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 절대 불가능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하나님의 떠난 지옥 배경 할수 없는 불가능한 우리의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유일한에게 책임인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 관 생각해 보면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하나님의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영편에 있다 할지라도 어약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맞죠?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한 축복에 보장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구원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이 중요할까요? 참된 목회자와 그리고 참된 전도자와의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교회와의 만남이 중요하고요 세네 번째는 참된 전도와 성교를 위한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기록의 남을 동역자라는 로마서 16장에 한 원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 낸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바울을 보면서 그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세상에 그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냐고 생명을 걸고 바울의 사역을 협력한 바로 로마서의 16장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기록에 남을 하나님의 동역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담임 목사님께도 인정받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각 기관의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록된 동역자들로 당당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한 주간에 힘이 하나도 없으세요 날씨 너무 더우셨죠? 네. 어,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로 세물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어, 베베처럼 교회와 또 여러 사, 성도를 아버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온 성도를 살리는 식주인 가요가 하나님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부르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응답이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로마서의 심장 일꾼들을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단임 목사님에게 로마서의 심장 일꾼 붙여주세요 또지혜종들에게 붙여주세요 이러죠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시나 봐 하죠 근데 그때 저는 거기다 꼭 그거 내요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심리장이 일꾼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심리장인 일꾼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이걸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참된 복음 영적인 참된 복음의 세계를 열어주신 우리 유광석 목사님 비롯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단일 목사님 만남이 너무 귀하죠? 예, 예수님 원하시는 예온교회, 복음과 전도의 정말 성교를 위하여서 지어진 우리 예온교회와의 만남이 너무나도 축복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붙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게 7월 첫째 세 가지 5주 이렇게 훈련이 마쳤어요. 그래서 6주 때는 이렇게 수료식이 있거든요. 다 끝나고 이렇게 사진을 딱 촬영하는데 어느 한 이렇게 새로 이렇게 등록하신 지 얼마 안된 집사님이 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선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이 뭔가 하고 박스 이렇게 보니까 박스가 있어서 "아, 이게 뭐지?" 라고 하니까 이말씀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 전도지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 만들었는데, 쓰시고 부족하면 또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 저는 그냥 우리 이렇게 프린트 되어지는 전도지 있잖아요. 그건 잘 봐라. 이렇게 딱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열어보니까 세상에. 이만하게 조금 조금씩 만들고 한, 한 100장 정도는 될것 같아요. 100개는 안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그러면서 컵 받침대도 쓸수 있도록. 그러면서 거기서 마태복음 10장 심장, 16조 말씀도 적어 놓고. 영어로도 적어놓고 막 이렇게 구원의 복음의 그 이렇게 성경구절을 적어서 주신 거예요. 고리도막 끼워가지고 받침판도 만들고 차에다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제가 그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속에서도 달란트가 계시는 분들이 그림도 그려서 전도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 파일로도 주시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몇십 개를 백장 정도 되어지는 이걸 가지고 일일이 만들어서 코팅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져 오는 거 보니까 아 정말 이 집사님이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생명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런 귀한 축복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후대가, 우리 랩런트들이 기록에 남을 동역자여,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기뻐하시는 동역자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리 굴리지 말자. 예. 네.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심플하라고 하셨죠? 단순해라. 단순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즉시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영향력을 입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고서는 모든 현장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역의 현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 나를 보고 니를 보니 네가 만난 그 하나님 나도 보고 싶다. 네가 다닌 그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복음의 영향력. 그래서 와 보라라는 그 응답의 지역이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오늘 제목 말씀 보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요. 좀 부담되면서 이렇게 비장한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혀 안 드세요? 예, 네, 나만 들었나 봐요. 목숨.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나는 마음을 다하여서,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내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이렇게 고백하고 고민도 하고 또 집중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오린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도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첫 번째 뭐하기로 하냐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 되어 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디 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이 이렇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다지고 있어요. 사랑하면 막 생기가 막 눈이 반짝번쩍번졌 나고 멀리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네, 조금 나아졌습니다. 예,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때? 어떨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느끼면서 고백하고 싶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이 눈으로 보인다면, 볼 수가 있다면, 아마 이렇게 각양각색의 이렇게 모습 속에 또 모양으로 크기도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각자의 기준 같이 에 있잖아요. 그죠 기준 같이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의 속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크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이 신명기, 이렇게 쉐마로 고백을 합니다. 살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체질화되게끔. 그렇지만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23장 3절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꼬집어서 기록해 놓습니다.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로 인하여서 본질적인 것은 다 놓쳐버리고 형식적인 삶에 치우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두 마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고 목숨, 푸시케라는 이 언어적인 뜻에는요 육체적인 생명의 뜻도 있지만 뭐가 있냐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사랑해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사랑해라 뜻을 다하여 다이오니아 지적인 능력의 뜻을 갖추지만 한마디로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런데 여기 보면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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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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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의미는 우리의 존재의 전 기능을 다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생에 있어야 우리의 모든 기능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이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 성전을 건축하는데 올인하잖아요.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러트, 은음 100만 달러트,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들였고 또 제목과 또 도를 준비하였으나 나는 더할 것이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만이 아니라 나는 더할 것이라 또 이렇게, 이렇게 말해요 역대상 29장 2절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되. 3절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내가 사유한 금, 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16절에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습. 우리는 이건 내 거야. 이건 안 되는데. 아 여러분 말고 저, 제 자신도 다 주의 것이다. 내 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 맞습니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전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다니엘을 보면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는 바벨론의 흑암과 우상의 타락 문화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사자의 구 앞에서도. 사자 그 굴속에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만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세이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이해를 초월한 순수한 한마디로 무목적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기분이 테이크예요 네가 주 만큼 나도 주기를 원하고 또다 줬다가 내 마음이 조금 사랑이 식으면 후회가 좀 되어지잖아요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사랑에서 멀어졌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들을 안 하시군요. <laughs> 우리가 예전에 사랑에 한번 옛날의 기억을 한번 이렇게 끄집어 내자면 다들 이렇게 사랑,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사랑한다는 그 말에 정말 마음이 가고 그리고 물질도 가고 뭘 줘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함께하고 싶고 그러다가 물부를 안 가리고 결혼까지 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사랑이 식어가. 우리의 사랑은 뭐 하냐면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보면 내 동의가 또 들어가요. 요한일서 사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그 십자가의 그 구속하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인 바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 말씀을 들으 보면서 무엇을 또 느꼈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뭐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 사랑, 절대적인 이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근원적인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어,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도 사랑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사랑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세요. 인격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 이렇게 자녀들을 키울 때또 손주들에게 또 하는 게죠. 아이들에게 뭘 해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해요 안 해요? 할머니 사랑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사랑해요. 뭘 듣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꼭 확인 사살해. 얼만큼? 얼만큼 사랑해? 그럼 애들이 조금 어른 나는 이만큼. 그죠? 애들 한 만큼 어떤 애들은 조금 더큰 애들은 하늘만큼 땅만큼. 와! 행복하다고 막 뽀뽀해 줘요. 안해 줘요? 해 주죠.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한다는 것들을 이렇게 사랑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이 사랑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듣고 싶어 하세요. 하신다고요. 믿으시라고요. 예, 네, 하나님도 사랑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 아이들에게 아이들 우리에게 해준 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커만 커가면 커갈수록 더말안 듣고 더 힘들게 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조건 없는 사랑이 자녀를 향한 하지만 부모의 사랑과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하고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고 다릅니다. 다르죠? 예, 네,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쏘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찌다 말로 할수 있겠습니까? 어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그냥 하나님은 조건 없이 계속해서 그 무한대로 계속 사랑만 부어주시면 되는데.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시나 신명기 어, 이렇게 5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줄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수가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소유되지는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된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낮아지시고 들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자녀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면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극진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변함없이 사랑해주시는 우리의 사랑과가 다르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죽음이나 그 어떤 권세자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 님의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제약 가운데 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그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 너가 아니라 나예요. 한번거부하겠습니다 너가 아니고 나야. 예. <laughs> 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속에서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맞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가셨어요. 사랑은 완전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살짝 못 믿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 사랑 안에 고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고하면 우리 안에 안 되었던 그 지긋지긋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져요. 생각이 변화되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져요. 말이 변하게 되어져요. 맞죠?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평안이시고, 하나님의 축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할때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38절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내 주관적인 한계적이요 일시적이요 오락가락한 이 사랑 우리의 자녀들도요 내가 배앞에서 낳은 자식들도 어때요? 말잘 들을 때는 예쁘잖아 그죠? 근데 말안 들으면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너를 낳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말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뭐가 나와요 평생 왼수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어오잖아요. 어느 순간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명예를 사랑하고, 지식과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해서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빼앗아 버려지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럼에도 이루어 가시는데 다이세 후손들을 통하여서 유다의 유대, 유다의 왕들을 이끌 어 가면서 아사 왕, 요사밧 막 이렇게 계속 왕들을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도 깨뜨리고 막 이렇게 다 하면서 성전도 보수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쟁 중에서도 승리하고 부귀영화를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내가 하는 것처럼 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고 경고해도 듣지 아냐함으로 인하여서 결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또 빼앗겨 버리고 놓치도록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여서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그 다른 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아픔을 당합니다. 가시를 당해요. 그저 가시가 되어주고 얼마가 되어주고 노예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 물질이 사랑하게 되어주고 자식이 사랑하면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아파야 되고 힘들어하거든요 요한 1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서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6조 10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 육신적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어...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사실은 자식보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내 눈앞에는 있 자식도 자식이도 소중하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사랑한다면 이렇게 좀 힘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서 내 수준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내 수준으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직분을 사랑하고,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의 종들을 사랑해요. 그죠?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사랑이 가득하게 풍성해지면, 조건 없는 그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축복된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할 때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온니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바울의 사역 속에서 기록될 동역자들이 있는 반면에 디모데우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과 복음을 떠나버린 그, 렇게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장, 디모데우서 4장1 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어디로 갔다 달마디아로 갔고, 누구를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 걸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훈련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각인불의 체질되어져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어,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 작년 6월 27일 이렇게 주일 강단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가페 어,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향을 맞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모든 것을 방향을 맞춘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추상적인 말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여러분 옆에 지금 여러분 앞에 함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관계는 의무감이잖아요. 의무. 의무. 사랑하면 피곤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맡은 직분 때문에 피곤할 때도 있지만, 맡겨진 그 일에 헌신하다 보면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납니다. 맞죠? 예, 네.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에서그 은혜를 할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이 시간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여러분의 하나뿐인 목숨은 무엇을 위하여 바치고 오르고 있고, 또 여러분의 뜻과 힘 어디에 쓰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천하만민 땅끝 열방이삼칠가 오천종족을 향하여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일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같은 개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따놓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복음으로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때때로는 실망감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낙심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다. 내 자신을 미워하기도 해요. 때때로는 증오하기도 해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빼앗아 가요. 그리고 지난날의 과거에 사로잡혀서 후회하고, 수치심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데 저와 여러분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가 깨달아지고 치유가 깨달지면서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비전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CVDIP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의 주역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하냐 이웃을 네 자신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는 내 자신에게도 보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쉽게 용서되어지고 나는 그냥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이렇게 다 넘어가요 아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또 생각도 하면서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신에 대한 잘못 허물들은 그냥 쉽게 용납하고 관대하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웃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한테 한말 이렇게 하면 아, 평생 그 같은 교회서도 안 봐, 그죠? 매사에 부정적 불신앙적인 시선을 버리고 다뉴목사님께서는 뭐라고 결론을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하셨어요. 모두 깎기가 아닌 모두 품기를 해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 깎기가 아니라 모두 품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나의 힘으론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가스펠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사랑해서 모든 것들 내어 주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적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세 번째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 근데 입으로만 복음이 증거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사랑으로 품어주며 도와주며 성교 구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유니월드가 있잖아요. 유니얼월드를 통하여서도 유니얼월드도 하나님이 통로가 되어져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축복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가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건가? 내 기준에 설 건가? 말씀 앞에 설 거냐, 세상 앞에 설 거냐. 또늘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오늘 어제보다 오늘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오실 그 날까지 하나님 원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전도와 성교에 올인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섬이 축복을 누리시고 기능과 문화의 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24시 누리고 25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유용한 축복을 드릴 전도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